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와 아니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예와 아니오가 확실해야 돼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어정쩡하게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것보다도 가장 승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해서 부드럽습니까? 모세는 상당히 이렇게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모세는 화끈해요. 저는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문제인데.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겸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악을 확실하게 물리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고 그냥 마음이 너그럽고 늘쩍지근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자는 뜻인데 예수님의 온유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천국을 향해 나갈 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기쁨으로 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악과 불의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하늘의 지혜자이며 모든 이들의 참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선한 말과 선한 대화와 선한 삶을 보여주는 참 선생들이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신화적이고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하면서 마귀적이라고 또 야고보는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인 것 같이 보여져요.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하고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이 살면은 이건 약자예요. 세상에서는 진짜 지질궁상을 떠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은 야고보가 추천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 가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하고 탁월한 성품,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약자의 모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탁월한 성품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조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성결은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결하다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성결의 조건이에요. 화평은 세상에서 돈 많고 걱정의심이 없어서 화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안에 있어도 좋든 나쁘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 건강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관용은 우리가 보통 남에게 너그럽고 플렉스 막 퍼주는 거죠. 막 그냥 기분 내는 거 관용이요. 그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관용이에요.
양수는 순한 양처럼 들리죠? 그냥 저 사람은 순한 양 같아. 너무너무 착하게 보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는 저쪽에서 오는 걸 보면 꼭 순한 양 같아. 너무 착해 보여. 제가 그랬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순하니까 목회를 못해요. 순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해서. 이건 양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양순이에요. 영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약해 빠진 것이 양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푸른 풀을 먹고 잔산한 물가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양순한 영혼을 가지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순이에요. 긍휼은 그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의 연민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남을 보고 안 됐어 불쌍해.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선한 열매는 어떤 착한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선한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선하고 착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편견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돈이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로 평가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는 과잉 친절을 베풀어요.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예예. 그러다가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막 비하합니다.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얼마나 사악한 행동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주 악한 심보이며 마귀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라는 것은 뭐 외모를 어떻게 뭐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신중하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거짓은 위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착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하지 말라. 위선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피로 죄산받고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선생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생, 즉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자여 선한 선생은 혀를 성령으로 길들이며 할 수만 있으면 입으로 찬송과 감사와 거룩한 언어를 말하며 자신이 먼저 형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약한 자의 약점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며 거룩함과 의로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서 천국에 향해 가는 자가 바로 하늘의 지혜자요 참된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